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최근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감정 대립이 격해지면서 이른바 막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고 분위기도 조금씩 험악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탄핵 강경파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변죽만 울리고 있고 탄핵 정국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탄핵 신중파들은 펠로시 의장이 최상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지지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복잡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 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지만 그 내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지금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그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격돌이 당장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물밑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열도 대단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을 놓고 좀 민주당도 좀 두 파로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탄핵파. 하나는 신중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파들의 입장은 당장 지금 당장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고 특검은 끝났는데 뭐 특검 보고서에서 별게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특검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탄핵할 만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다. 이것이 이제 그 탄핵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탄핵을 하지 않지 이런 얘기고요. 신중파들은 현재로서는 탄핵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탄핵을 추진할 만한 확실한 한방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제 이것이 신중파의 얘기고요. 추가 조사를 한다거나 연방하원에서 지금 추가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가 조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확실한 어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뭐 그때 가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무리수다. 이제 이런 지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핵파와 신중파가 맞서는 분위기인데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금 민주당의 그 최고 지도자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탄핵파와 신중파 사이의 어떤 가운데쯤에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탄핵돼야 한다. 탄핵 길을 계속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강력한 발언 그런 것 등은 좀 탄핵파들 입장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게 말로만 그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신중파 입장도 고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만 볼 때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탄핵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절묘하게 탄핵파와 신중파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민주당 내에서도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해서 많은 또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경우에는 현재 네. 누구의 편을 딱 들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중도 성향으로 나가고 네. 있는 건데요. 이쯤 되면 그냥 신중파보다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강경파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강경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확실한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도 지금 그 불똥이 좀 튀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건 연방하원의장이고 누가 뭐래도 지금 민주당의 1인자인데 너무나 지금 그 신중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탄핵파들의 볼멘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충분히 돌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하원의장이 이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그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그런 어떠한 사명과도 같은 거다 이런 주장을 탄핵파들이 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것을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그 연방하원에서 탄핵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게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속된 말로 좀 되치기에 상당히 능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 때 그것을 더 강하게 역공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좀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탄핵을 시도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되치기 공격을 당해서 민주당에도 곤란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위기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됐을 때 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인베스티게이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탄핵파들은 이제 불만인 거죠. 아, 물론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 민주당이 지금 연방하원의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좀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탄핵이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을 좀 회피하려는 어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변명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탄핵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두 가지죠. 역시 컬리션과 obstruction,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어떤 내통 그리고 사법 절차 방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탄핵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탄핵 강경파들이 굉장히 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미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소극적인 그 신중파들이야. 지금 이 정도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스탠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탄핵 찬성파들은 굉장히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해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낸시 펠로시가 네. 지금 첫 번째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게 87년도니까 그렇죠. 지금 32년 전 고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오랜 의정 생활로 봤을 때 이제 네. 이 정치적인 감각이 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그렇죠. 사람이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는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오히려 더 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온건파나 신중파들 네. 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네. 이 강경파나 네. 이 탄핵파들에 대해서 이게 좀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펠로시 하원의장이 현명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현명하다고 지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신중파들은 좀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탄핵을 이제 밀어붙이는 거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공격만 하는 선에서 지금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뭐 이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그것보다 훨씬 낮지만 자기가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지금 현직 대통령을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쫓을 정도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일단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신중파들의 생각이고 지금 민주당의 지상과제는 내년 2020년 11월 선거에서 대통령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누군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펠로시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현재 지금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강경하게 나가면 선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지하지만 좀 중도적인 사람들, 온건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너무나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들은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정치공학적인 얘기 아니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유리하게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탄핵 찬성파들 특히 소장파들 좀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죠. 당위적인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설사 탄핵을 추진해서 잘 안 되더라도 이건 탄핵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됐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만큼은 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장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지도부가 동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신중론이 됐든 간에 강경론이 됐든지 간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뭐 다툼은 계속 이어질 되죠. 거는 같은데요. 네. 사실 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는 내년 대선의 성공 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떻게 좀 잘 방향을 이끌어 나갈지 이제 그게 압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경파와 신중파가 있는데 의원들이 사실은 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경하게 생각하는 쪽과 신중하게 생각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만 사이가 벌어져서 양쪽이 싸우는 식이 돼버리면 같은 민주당끼리 이제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대단히 좀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을 하나로 통합해서 강경파가 됐건 신중파가 됐건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 민주당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느 쪽에도 좀 치우치지 않으려고 지금 나름대로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경파와 신중파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고 이쪽도 좀 편들어주고 저쪽도 편들어주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사실 그게 쉽지 그렇죠. 않은 겁니다. 쉽지 왜냐하면 양쪽이 다 뚜렷한 자기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가운데서 가지고 한다는 게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 신중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 커버업 이런 발언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만들었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하원 의장 치고는 너무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사실 있습니다. 신중파들이. 그렇지만 어찌됐건 펠로시 하원 의장 입장에서도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탄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끝을 낼 수 있는가. 그렇죠.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당파를 초월해서 압도적 그 다수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찬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하는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추진하느냐. 추진해가지고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괜히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만 높이고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대로 이러한 민주당 분위기 잘하니까 계속 민주당을 좀 자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민주당을 때리면서 탄핵하고 싶으면 해라. 나 탄핵시켜라.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하러 들어가는 거는 이건 역공을 당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인데 예, 아무튼 정치 고수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네. 이제 싸움인 것 같고요. 내년 11월 선거 때까지는 이런 그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플레이.